캄보디아 빈민촌에서 무려 21년 동안 빈민촌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이영영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너무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신 지가 지금 꽤 되셨죠? 14, 5년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 빈민촌 사역이 벌써 21년 되셨고? 네. 와. 그 처음 캄보디아 21년 전 상황 기억하시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어떠셨어요? 21년 전에? 그때 가기 싫었죠.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게 그렇게 좀 비슷했어요. 시리아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상황이 가셨을 때 애국 사람들이 거의 철수하고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무슨 뭐 전쟁이 있었나요? 네, 내전 때문에요. 그래야 돼요. 캄보디아 네. 내전이 있었죠. 킬링필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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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고 또 무서웠고요. 네. 그리고 밤마다 총소리를 자장가 소리처럼 들으면서 잤어요. 그 심장이 오그라들고 네. 그 순간부터 탈출해야겠다. 가자마자? 네,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네. 동네가요.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하루에 한 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요.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요. 물을 물차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 물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요. 예. 그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걸리고요. 어머.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납치의 위험이 있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총을 소지했어요. 예. 네, 총기를 소유하고 네. 또 가는 곳마다 검문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힘들었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들판에서 이렇게 일을 누가 보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문화니까 문화는 터치를 하지 않고 문화는 창피하지 않아요. 문화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예. 호텔로 가면 화장실은 있는데 경비원들이 총 들고 있으니까요.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죠. 그래서 도망가자, 탈출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21년 전 캄보디아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럼 21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어요? 빈민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번 오신 분들이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미국 같다. 아, 캄보디아가? 네. 지금도 네. 상하수도 시설 안 돼 있잖아요. 그 빈민촌은.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네. 네. 이제 하수도 시설은 해줬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예. 뭐 동물들의 오물, 사람들의 오물이 섞여서 동네 이제 그 균이 창궐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날마다 아프고 그리고 영양실조 걸리니까 사람 키가 안 크고 그다음 머리도 저는 염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먹으니까 머리가 노란이 나오고요. 그 지금 사역하시는 데가 캄보디아 어디죠? 제가 처음에 갈 때는 푸놈펜인데 네. 가장 더 이상 가면은 위험한 마지막 변두리였는데 네. 2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서울로 말하면은 목동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목동. 네. 지금 그럼 그 지역에서만 21년이에요? 네. 시내가 한 중심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아주 빈민촌이 네. 이제는 중심 이게 이제 점점 커지니까 도시가 그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계시는 곳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네. 배고픈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빵 하나라도 이제 그렇죠. 먹고 싶어서 그리고 거의 남자애들은요 옷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다 먹고 있어요, 그럼? 네, 그래서 그 옷을 나눠주니까 옷을 받으려고 오고 그리고 엄마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구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많이 왔죠. 예, 예.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이요? 밑으로 내려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지 말고 저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낮은 곳으로 갑니까? 하니까 더 낮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손톱 깎아주고. 손톱? 아, 아이들의 네. 손톱을. 네. 손톱 깎기가 없으니까 못 깎잖아요. 예예예. 예, 예. 어떻게 깎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손톱 밑으로 때가 들어가서 병균 들어가고 그걸 이제 손으로 밥을 먹이니까 배탈이 나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손톱을 깎아주고 손톱 깎아주면 여자의 아이들은 울더라고요. 왜요? 자기 부모도 안 해주는 걸 해주니까 감동받아서 네, 그다음에 손발톱 이제 깎아주고 네, 발톱을 깎아주니까 발톱도 남자애들이 네. 울어요. 그걸 왜요? 누가 발톱을 깎아주겠어요, 애국 사람이. 그렇죠. 아니, 이게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 네. 엄마들이 아이들 와서 이렇게 손바닥, 아이고, 이거, 이거, 그리고서 손톱 깎아주고, 그걸 발톱 깎아주면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귀 파주거나 손톱 깎아주고 발가락. 머리도.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 생활 할 때 네. 이발사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발병이셨어요? 이발병은 아닌데 파견 나갈 때 네네. 이발병이 하나 따라가야 되니까 네. 네네네. 그거 하셨어요? 임시 이발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술을 써요? 네. 그래서 이발을 계속 해준 거죠. 그럼 아이들 일단 먹을 게 해결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가난이면 아이들이 무슨 뭐 학교를 가거나 무슨 공부를 하거나 이거는 생각도 못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 가지 바람이 있어요. 네. 세 가지 바람. 첫째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네네. 두 번째는 공부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것은 학교 가는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고 네네네. 제일 해결하고 싶은 것은 배고픈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네. 것이고 배고프고 학교 가고 또 하나는요? 하나는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 아프니까. 병치료. 어떻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고 비전이었죠. 세상에. 그럼 그거 세 개를 네. 그 빈민촌 아이들이 무작정 교회로 오면은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 같은 거 갖고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죠. 네. 네네. 키도 제가 크고 애국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눠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00명, 400명 때로는 800명이 왔어요. 네. 배고픈 아이들이.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저희 동네에서 하는 아이들만 이제 돕기 시작해서요. 근데 그 인원이 한 300에서 400명이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답을 주셔요. 금식해라. 그래서 하나님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또 응답을 주셔요. 너의 먹는 것을 줄여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전기세, 물세, 교통비는 일정하게 나가요. 큰 변동이 없는데 줄일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먹는 것 줄이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줄이면 돼요. 아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드신다고. 그러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같이 굶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배고픈데 저도 영양실조 걸리고요. 어. 그러니까 저도 막 많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면역이 안 생기고 막 피부병, 무슨병, 모기에 물리면은요 금방 모기 말라리아 걸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3개월 정도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예. 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쓰러지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고기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또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돼지고기 덮밥 3,000원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밥이 나오면은요, 그 밥에 아이들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 똑같이 배고픈데 저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셔요. 네가 먹어야 아이들 돌볼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은요 눈물이 그 밥 위로 고 위로 톡톡톡톡 미안하니까 그래도 저는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근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열악한 21년 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 네, 제가 이제 미국으로 신학 박사가 되려고요. 네. 이제 학교 비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예예. 예. 동남아시아를 떠나기 전에. 네. 그래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여행을 가셨어요. 네네. 예. 선교 여행을. 네네네. 혼자?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저기가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그때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예, 예, 예. 예. 밖으로 오지를 못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가 뜨게 해주셔서 예. 우리가 캄보디아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네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어렵사리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네네.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고 울면서 네. 막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아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캄보디아의 문을 여신다. 가라. 그래서 미국 가려고 하는 계획이 예. 캄보디아로 바꿔진 거죠. 그 미국 안 가겠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마음에 나는 미국 가고 싶다. 미국 그 가고 마음에. 싶다 그 말은 안 하고 예. 안 가렵니다 하니까 예. 유언이다. 예? 유언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네. 그때 네. 80몇 살 되시는 목사님인데 네. 자기가 젊었을 때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고 싶으셨대요. 네.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문이 안 열렸어요. 네. 근데 저는 갔다 오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가라. 못 가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 아들이면은 이 상황에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전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일주일 후에 만난다고 해서 만나니까 유언이다. 유언.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청개구리 이야기가 떠오르는 네.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만 가자. 목사님 유언도 들어드리고 선교지도 가보고.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서 멘토 네. 정도 되시는 네. 분이신가 봐요. 3개월만 가려고 했던 게 네. 21년째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후회해 보신 적 없어요? 후회는 안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 그 목사님 원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원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요? 네, 원망은 안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꼭 나의 반대로 응답해 주십니까? 제가 미국 가고자 할 때 미국 안 보내주시고 예.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 소말리아, 이디오피아가 제일 위험했어요. 네네. 그 위험한 나라로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박사돼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큰 교회 당회장 하려고 했는데 예.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집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는 그런 것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공부하면은 재정이 많은 것으로 그런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헌금도 못할 정도의 가난한 빈민처로 보내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맨 땅 항무지로 왜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네네. 기도는 했지만 예예.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었네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면서 그 운전하다가 네. 아이들을 어떻게 저 7~8명을 죽일 뻔한 사건.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다친 사건은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너무 배고픈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 푸놈푸놈보다는 1시간 정도 지방으로 가면은 예. 그 15,000원에서 20,000원을 주면은 네. 이 조그만 수박 6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2~3만 원을 주면은 파인애플을 한 120개 정도 샀어요. 예. 그래도 하나라도 더 싸게 살려고. 이제 차를 몰고 그 멀리까지 가셨어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지방으로 갔죠. 그런데 오는 길에 사가지고 오는 길에 그냥 그 폭주족들이 술 먹고 막 오는데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노견 쪽으로 돌리니까 그때 오후 학교 끝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7~8명이 초등학생들 키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걸 체험하는데 찰나라는 찰나. 찰나, 그 찰나에. 그 찰나에 태어날 때부터 잊어버렸던 모든 과거가 순식간에 다 보이고. 아, 그 파노라마처럼 네.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 애들을 죽이면 되겠느냐. 예, 예. 나 혼자 죽자. 내가 이 애들을 다 죽이면은 한국에 테레비, 라디오, 신문에 다 나와가지고 예, 예. 이게 더 일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 혼자 죽자 하고 일부러 이렇게 핸들을 돌렸죠. 반대로? 7, 8미터의 그 언덕 밑으로요. 나 혼자 죽으면 되니까. 네네네. 근데 몇 바퀴 돈지는 모르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 있어요. 근데 못 나오겠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그 뭐예요?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논이죠. 논. 네. 아유, 그나마 논으로 떨어져서 다행이네. 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네네. 그 완전히 폐차되고요. 네. 기도했죠. 하나님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은 내가 진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적을 울려라. 그 마음을 주셔요. 경적을 울리니까 막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죠.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와요. 그러다 다시 가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아니면 왜요? 불나니까 밖에서 물 가질러요. 아, 차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네, 엔진이 타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정신이 혼동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가요. 그래서 왜 갈까? 나는 죽었다 했는데 물을 가지고 와서 부고 다시 가버려요. 왜 안 꺼내줘?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꺼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망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망치로 유리창을 다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왔는데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든지. 떨어졌는데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여기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쳤어요. 귀를. 귀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렇게 흡수력이 좋은데. 아, 쿠션이 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부어있잖아요. 딱딱해요. 네. 여기는 부드러운데. 그게 캄보디아 갇혀서 얼마 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한 11년째. 11년째. 그랬군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정신적으로. 여기 보세요. 귀 좀 보게. 여기 양쪽 귀가 좀 다르시네요. 여기. 지금도 그래요? 예, 거기가 딱딱하네요. 딱딱해요. 네. 콘크리트처럼. 여기는 부드러운데. 그러네요. 진짜로.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네. 게 여기를 다치거나 여기는 뭐 뇌를 다쳤겠죠? 네. 여기 다치면 또 뭐 네, 선교사님, 근데 그 캄보디아 가서 이제 빈민촌 가서 그 많은 아이들을 걷어먹이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그 생활 지금 21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잊지 못할 아이 하나를 또 입양한 게 있어요. 한 1년 정도 전인데요. 네. 어느 할머니가 네. 가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 좀 맡아달라. 예. 아이 죽겠다 그래요. 아이를 주겠대요? 네. 얼마나 되는 애예요? 그때 6개월 됐죠. 뭐. 아유, 그런 애를 어떻게 맡아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아니, 남자 아주 애기네, 애기. 네. 친척한테 주니까 안 받는다. 동네 분들한테 주니까 안 받는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네네. 밤에 길에다 버리려다가.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할머니가? 네. 근데 걔 지금 뭐 해요? 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름이 뭐예요, 이름? 요수아인데 네네. 이제 아예 우리한테 줬어요. 호적은 그럼 어떻게? 호적은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네네. 아, 네네. 외국 외국인이라. 사람이라 안 되니까 네. 캄보디아 성도 이름으로 올렸는데 요슈라고 올려서 요슈아. 요슈아. 그러니까 정부 직원이 물어봐요 무슨 이름이냐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찬 이름이다 하니까 모세하고 데이빗은 가끔 한두 명 있대요. 네네.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캄보디아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처음이래요. 오. 네. 자, 지금 여호수아가요. 정말 정말 아주 예쁘게 잘 커가지고 그래봤자 1년인데 1년 6개월 된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한대요. 아이 그 어린이 무슨 봉사를 해요? 그래서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예요? 아! 아이고, 이쁘다. 아, 황금 바구니. 아우, 내가 못 산다. 어머, 미치겠다, 너. 아니, 애기가 있잖아요. 참 영리하게 잘생겼다. 세상에. 저쪽도 가라,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아유, 대견하다. 그 목사님, 저기, 그러면 여수아가 성교사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말을 못 하는데
제가 둘째 아들을 키울 때 네. 둘째 아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못하고 네. 말 배울 때요. 네. 빠빠 그러더라고요. 빠빠. 그런데 얘가 지금 저한테 빠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나를 아빠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건강하네요 지금은. 네. 그래서 똘똘하네. 처음에 데려왔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아프고 폐렴 걸리고 그리고 할머니가 갈 때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는 말을 못 알아먹는데 꼭 살아라. 아니 뒤늦게 선교사님 저렇게 아들 생겼으니까 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양 늦둥이를 주셨는데 네네. 바라볼 때마다 눈물만 나와요. 제가 20살이나 그때까지는 키워줘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제가 건강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게 책임감이 이제 들고요. 근데 죄를 주시면서 비전을 줬어요. 건강해라. 그리고 크리스천 학교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학교를? 네. 죄를 위해서라도. 네, 죄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무슨 국제학교 못 보내니까 아예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죄를 신학교도 만들고 일반 학교도 만들어서 예. 제가 나중에 목사님. 사역자? 사역자로 이제. 이름은 벌써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네. 너는 커서 목사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근데 저 성교사님 그 21년 전에 처음에 그 내전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킬링필드 아닙니까? 그때 내전 때 처음에 갔을 때니까 캄보디아 말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럴 때 가자마자 도망올라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전쟁이니까 뭐라고 그러고 다 없어졌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혼자 계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밤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관이죠. 네네. 그 선교관에서 집단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동네에서? 네. 그러니까 막 유탄 발사기, 총알이 막 날아오면서요. 난리가 난 거죠. 네. 밤 12시경에. 네네. 막 누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네네. 저는 피신을 못 갔죠. 그 말이 피신하란 말입니다. 피신하란 말이에요. 그럼 네. 어디에 계셨어요? 그 선교관에 있었죠. 저 혼자. 그 동네 불침범을 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캄보디아 혼자 계신 거죠. 네. 가족도 없고. 가족도 없고 누구도 오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뭐 그 전쟁터 어떻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거기에서 안 죽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었죠. 자 그러다가 다음 날 이제 짐 싸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짐을 쌌어요. 이제 여권을 챙기고 이제 놔버리려고 좋은 전쟁,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디서 내가 일주일 전에 가르치는 찬양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제 가려고 비행기표 사러 가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찬양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우리 말로? 네, 제가 이제 한국말로? 우리말로 가르쳤죠. 아니 좀 해보세요 다시 그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이들 4,50명이 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네. 왜냐하면 그 영어 노래거든요. 예. 영어로도 안 가르치고 뜻도 안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강성 불교들이 와서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한국말로.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만 가르쳐서 뜻도 의미도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은. 애들은. 근데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예. 그 찬송을 애들이한테 부르다.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네, 그 돌아와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내가 가버릴까 봐 애들이 와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오늘 그리고 서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저도 손을 잡고 같이 부르는데요. 눈물이 툭툭툭.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안 가는데
다음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예. 그때는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 예. 그렇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20년, 21년을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는 가야 되고 철수해야 되고 도망갈 때마다 예, 예. 하나님은 잡으시는 걸 제가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걸 느꼈죠. 근데 그 세월이 벌써 20년하고도 1년이 더 지난 예. 21년 됐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도 있을 거고 주 안에서 아이들의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변하는 모습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떠세요, 선교사님? 근데 그 당시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교회나 네. 한국어 학교는 몇 개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유학으로는 학생들이 많았고. 예, 아, 그랬군요. 네. 21년 전이면은 뭐 네. 거의. 그리고 거기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 출신이 아마 한국말은 제일 잘하고. 네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도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캄보디아 남자들이. 네. 그 자기 결혼 대상자로 캄보디아 우리 교회 자매들을 낳고 출신. 결혼도 많이 했고요. 오, 네. 그 다음에 그 자매들도 미국에 있는 캄보디아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예. 네. 그 다음에 그 애교 문서도 번역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 올라머, 네? 태국어 다 가르쳐. 천천히 좀 해봐요. 네? 영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한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태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여섯 개 나라 말을 가르쳐요? 아니, 열 개 정도 가르쳤어요. 프랑스어도 가르치고요. 아니, 누가 가르쳐 이거를 다? 저희 아니, 이제 저희가 미리 하시죠. 공부를 하죠. 선교사님이 그걸 가르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 시간 먼저 공부하면 가르치잖아요. 그 애들은 모르니까. 아니요, 그래도. 다 하세요 그럼 쉽게. 다는 못해도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거의 이제 회화가 다 가능하고. 아 예예. 예. 나머지는 예. 네. 나머지는 이제 배워가시면서. 배워가면서 가르치는 거죠. 좋으시군요. 이렇게 저 언어에만 우리 선교사님이 소질 있는 게 아니라 네. 찬양도 작곡을 해요? 작사도 하시고? 저는 지금도 기타도 못 치고 네. 도레미파 솔라시도 몰라요. 네. 그런데 작사 작곡을 하겠더라고요. 지혜를 아니, 받았어요. 못 봐요? 네. 아 작사 작곡에 지혜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네네. 어떻게 해요? 작사는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작곡을 하는 선교팀의 청년이나 자매가 오면은 네네. 줘요? 칠판 앞에 서서 내가 음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가 그려줘라. 그럼 그 친구들이 그려줘요. 아 그리고 가지고 그 컴퓨터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네. 악보까지 다 만들어져. 아. 그래서 그러니까 몇 곡이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세 곡 정도요. 캄보디아 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 말로 번역이 다 됩니다. 네. 그 대표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간구하는 캄보디아죠. 간구하는 캄보디아. 대표곡이 있다니까. 네. 간구하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지금 이 곡이 네네네.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로 가르쳐서 이렇게 부른 영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곡을 만들 때 네네. 그 캄보디아 상황을 가사로 만든 거죠. 아~ 그 당시.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간구하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우리 말로 캄보디아 아이들이 부릅니다. 하는 캄보디아를 들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말 발음도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애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요. 네. 한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예. 미국 공장에 오거나 태국 공장이나 또 베트남의 공장이나 인도네시아 공장이 세워지면은 네네.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한국 공장도 그 많이 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뿌리를 내리려면은 예. 예. 저 친구들이 자라서 직장을 잡아서 결혼을 하고 11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가서 보니까 한 일주일에 예배 때 11조 처음 시작할 때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청년으로 키워서 직장을 잡아줘야 되는데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영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어. 요즘은 중국어예요. 그래서 언어 교육과 성경 교육과 찬양 교육과. 요즘은 또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요? 제가 오기 전에. 요즘 네. 무슨 곡인지 아세요? 모르죠. 어린이 찬송가. 예? 어린이 찬송가.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발표. 우리에서 오는 예배. 꿈에도 서는 네. 예배 이렇게 말씀, 네, 많이 들었죠. 들었던 곡인데 네. 통일하고 우리 예배만 바꿔버리고 예배만 바꾸고 네.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네. 그러니까 이제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송 교수님 지금 21년 전에는 이제 뭐 더 힘들었고 황무지였고 열악했고 그런데 지금은 캄보디아도 그때보다는 좀 낫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뭐냐면 미국 땅이라고 부르신다면. 거기가 저 이 강성 불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뭐 탄압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이렇게 억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를 지을 때 네.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하고 교회 건축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교회가 십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 네. 이제 비표시로 십자가를 12개를 다 이제 창문했다 이렇게 네. 세븐 캔들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걸고 안에는 걸어졌는데 밖에는 못 걷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그 빈 양주병에다가 간장 담아가지고 교회 투척을 하고요. 그리고 비닐봉지에다가 온물을 담아가지고 그러면은 울면서 닦았어요. 그래도 온물은 괜찮아요.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술병에다가 간장을 담아가지고 던져버리면 냄새가 나면서 안 지워져요. 그리고 유리창도 많이 깨지고요. 내가 이 나라를 도우려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 막 진짜 떠나고 싶은 마음, 후회되는 마음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은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개인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생각이 달라지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꿈과 희망이 생기니까. 네. 근데 국가도 그러더라고요. 예. 국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요. 캄보디아는 복음 받아들여서 대성공한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되고요. 각 교회에서 이제 인재를 양성해 주니까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공장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저는 캄보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볼 게 없죠, 사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배고픈 거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외국 자본 들어와서 자기들 또 생활도 윤택해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강성들이 이제 몇 명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나라나 강성은 그게 있죠. 이제 그게 문제였어요. 질문을 던져봤는데. 아까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이들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학교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살아보고 경험을 해보고 가르쳐 보니까. 아, 이제는 선교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가 나가는 전도, 나가는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물가가 올라가고 세속화가 돼가지고 조금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를 건축을 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선교.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자기들이 학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규모는 작게 해가지고 아주 명문 크리스천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침투를 시키려고요.
결국 그 친구들이 자기 나라는 자기가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이제 모금을 하는데요. 3분의 네. 1 정도 모금이 됐어요. 3분의 1.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2도 채워주실 거라고 이제 믿고 있죠. 아멘. 네. 저 혼자 처음에 21년 전에는 그 전쟁터에 이제 캄보디아 가셨다가 가족들이 한국의 가족들이 캄보디아로 와서 합류한 게 몇 년 만이에요? 애들이 이제 캄보디아 왔어요. 네네. 아니하고 왔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네. 눈에서 막 핏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왜요? 아이들이? 네.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풍토병 같은 거. 그렇지 뭐 그런 거 네. 있죠. 그 다음에 막 질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 수술을 큰아들, 작은아들도 다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왔네. 네. 수술을 시키러 다시 한국에 보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아들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군대 신체 검사 받으려고 아빠 한번 만나러 왔잖아요. 예. 그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그때 나를 버리고 가버린 줄 알았다. 그래서 내 아픔,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 나는 버림받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빠가 버린 아들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도 힘들지만 걔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큰아들 군대 면회 갔다 왔어요. 근데 면회도 못 갈 건데 왜 못 가냐 하면은 제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오잖아요. 그럼 그 후원비로 다 써야 돼요, 여기. 내 여기 밥 먹고 뭐 하고. 그러면은 캄보디아 성교 못 하니까 가능하면 안 나오죠. 근데 감사하게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간 지 1년 됐는데 예. 면회를 갔어요. 겸사겸사 나오시게 되셔서. 네, 처음 간 거죠. 그 저 가족들, 군에 가 있는 큰아들, 그다음에 지금 저 몸이 약해서 있는 저 아내분. 사모님. 네. 그다음 둘째 아들 그 준비하신 편지가 있잖아요. 네, 네 편지. 저희가 가족들에게 편지를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써오셨어요. 선교사가 된 이후부터 가족들의 기념일을 한 번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을 받을 때도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전방부대로 큰아들을 면회에 가서 만났을 때 아들이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드립니다.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영적 전투 비용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위대하고 선교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하라고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훌륭하고 그분들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첫째 기도 제목은 그 아들로서 키우는 애들이 몇 명 있고요. 예. 딸로 키우는 몇 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잘 자라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네네. 두 번째는 크리스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건축 비용이 모아질 수 있도록 네. 지금 3분의 1 정도 모아졌는데요. 네네. 3분의 2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많이 아픕니다. 네. 몸이 안 좋으세요? 네, 허리 디스크로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더 이상 예. 크게 재발하지 않도록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아픔이 없어야 네.
저희가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 허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네, 저희 하겠습니다. 아들, 큰아들 무사히 1년 더 남았는데 네. 제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 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네, 자폐증도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아빠에게 버린 아들이라는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도 아내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 우리 어머님도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장애인 진단을 받아서 간병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네. 예. 아,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21년째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영 선교사님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 선교지의 모든 상황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하죠. 그쵸. 예, 막 전쟁 총소리 나고 아. 막 그냥 그 가난과 질병과 열악한 환경 보따리 싸고 다시 와있죠.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네. 그런데 정말 안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21년째 예. 선교를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을 키워내시고 또 학교를 또 세우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 언젠가는 열매를 맺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예. 키우는 것 중에서 제일 확실한 열매는 사람 키우는 거죠. 뭐. 예, 예. 주님 안에서 네. 우리 저 예수의 제자로 키우는 게 가장 큰 열매죠. 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